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2학년 비상 김 출판사고요. 7과의 본문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들 마저 끝내세요. 자,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라고 되어 있어. 일단 제목이 뭔지 봤더니요. 완전 중요한 비교 구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표시해 보세요. 더 더하기 비교급. 써보죠. 더 더하기 비교급.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또다시 더 더하기 비교급. 더 더하기 비교급. 그리고 주어 동사요. 뜻은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욱 주어 동사하다. more는 much나 many의 비교급이죠? 여기는 아마 much를 썼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얘기겠죠?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누가? 당신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하면서 지금 봤더니 The World Art Museum Tour라고 했으니까 요거 세계예술박물관 투어죠. 그러니까 세계예술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예술 작품 볼수록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체과인 거죠. 자, when you go to an art museum 표시해 보도록 하죠. Welcome. 일단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당신이 갈때 어디 갈 때? 미술 박물관, 예술 박물관에 갈때 How much time do you spend? How much time? 하면서 이렇게 의문사구나가 보여야 돼요. 한 방에 의문사인 거예요. 뜻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Do you spend? 당신이 양쪽에 동사겠죠? 의문? 보내나요? 뭐뭐 하는 것에 looking at each painting. 이렇게 잡아서 요 동작을 하는 것에 얼마큼 시간을 보내나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spend의 정체를 써본다면요. spend는 원래 시간 또는 돈을 여기다 딱 쓰고 그 뒤에 ing라고 하는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나 돈을 쓰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랑 돈이 원래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잘 보면 여기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죠. 그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 있죠. 을이니까 여기가 목적어가 튀어나간 거예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내가 씁니다 하면 이렇게 썼었겠죠. 예를 들어 내가 2시간을 썼어. 그럼 spend 2 hours 하면서 보는 것에 그러니까 look 말고 looking at 이렇게 들어왔겠죠.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 것에 쓰다라는 뜻이었었겠죠. 이해돼요? 여기 목적어 빠진 게 어디 갔다? 앞에 튀어나간 거다.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ing가 걸린다는 사실이죠. Each painting이라고 하는 문법은요. 원래 중요한 게 each가 각각의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뒤에 단수 명사를 씁니다가 엄청 중요해요. Painting은 한국말로 하면 그림이란 뜻이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paintings라고 쓰면 틀려요. painting 뒤에 이렇게 s를 쓰면 틀린 문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에 도대체 얼마큼 시간을 보통 쓰세요? 라고 물어봤죠? Many visitors glance at. 많은 방문객들은요. 주어 glance, 바라보다, 응시하다인데요. glance는 at까지 같이 외워야 되는 아이예요. 물론 전치사긴 하죠. 이렇게 빠질 거예요. 네, 오른쪽 공간에 써볼게요. glance는 흘끗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시하다, 흘끗 보다 하고 at이요. 사실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look at이랑 똑같은 느낌인 거죠? look at. look도 전치사 at을 대리고 다니죠? 그래서 glance at A, look at A 해서 A를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한 작품, 한 그림을 바라볼 때에
얼만큼 보통 시간을 쓴대요? For only a few seconds 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석을 써볼게요. 이건 오직이죠. 그 다음에 a few seconds 해석해보면 몇 초? 됐죠? for는 완전 중요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뭐 동안이라고 쓸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가 원래 두 개가 있죠. for 얘도 뭐뭐 동안이고 during 또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둘다 전치사예요. 물론 while도 뭐뭐 동안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품사가 다르죠. for랑 during은 전치사니까요. 뒤에 누굴 쓰는 거다. 얘네는 뒤에 명사를 쓰게 되겠죠. while은 일단 접속사니까 뒤에 누굴 쓰겠다. 주어, 동사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for, during의 큰 차이점이 존재하죠. for는 정확한 숫자 같은 숫자라는 기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during 같은 경우는 숫자가 보이지 않고 만약에 방학 또는 휴가 아니면 회의라는 식으로 meeting 이렇게만 써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면 for 1 month. 2 years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a few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몇몇에 예를 들어서 몇 초? 한뭐 10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for를 쓰는 거예요. 누굴 쓰면 안 된다. during 쓰면 안 돼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a few도 중요한 문법이죠. few라고 하면 반대말이 돼요. few는 거의 없는. a few는 조금 있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몇몇에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a few라는 논리는 항상 little이랑 비교하는 거 아시죠? 뒤에 seconds니까 s가 붙었어요. 즉, 셀수 있는 명사다라는 거죠? 써볼까나? 복수. 가산 명사, 셀수 있는 명사 들어왔죠? 그러니까 a few를 쓴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써볼까나? a little. 은 누구랑 쓰는 거다? 셀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랑 쓰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리를 쓰면 트여요, 이 자리는. A few seconds.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면 그냥 외워버려요. For only a few seconds. 그러니까 오직 몇초 동안만 바라본대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move on. 그들이 move on. 수거니까 외워야 되겠죠. 통으로 이렇게 같이. 동사고요. 이동하다. 이동하다 혹은 다음으로 넘어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 보려고 이렇게 이동하거나 넘어가기 전에. 전에. 접속사겠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뒤에 누가 나왔어요?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인 거야. 그리고 전치사면 안 돼요. 다시 접속사부터 어디까지? 동사. 잡으면 되죠. 하지만 당신이 might miss 뭐 할지도 몰라요. 놓칠지도 몰라요. miss가 놓치다죠. might은 그 유명한 조동사예요. 뜻은? 약한 추측이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뒤에 동사 원형 잡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뭐 할지도 모른다? 빨리 와서 끝내세요. 뭐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디테일을. 뭐에? 그림의 중요한 디테일들. 보였어요? 세부 사항들이라는 뜻이죠. 아니요, 열어놔요. 열어놔요. 세부 사항들. Since it is hard. 잘 해보죠. 그것이 뭐뭐이다. 이거 보면요, hard to notice them right away라고 적어 있는데, hard는 힘든이라는 형용사고요. 보시면 to notice them right away라고 해서 적어 보시면 이게 진짜 주어죠. 아까 이 아이는 가짜 주어죠. 카주어니까요. 해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라고 해석 안 들어오는 거 알죠? 너 가짜야. 다시 동사가 몇 개? 여기다가 1, 여기가 2죠. 그럼 얘는 뭐겠다? 접속사인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을, 도대체 since는 원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since의 뜻 중에 빠르게 푸세요.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접속사의 since일 때. 그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앞뒤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notice 일단 투구정사 걸린 것은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죠. right away 뜻은 바로
당장.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진주어 자리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인 건 알죠? 할수 있죠?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것들을, 그죠? 그것들을 바로 당장 알아차리는 게 힘들어. 그다음에 너가 그림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놓칠지도 몰라. 신세 뜻이 무엇일까? 세부 사항들 디테일을 바로 당장 알아차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가 놓칠지도 몰라 이 얘기했겠죠. 신스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겠네요. 이후에 접속사 하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구 쓸수 있다. 비코드 써도 되는 거겠죠. 학교에서 이 자리에 비코드로 내도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문을 막다 외우려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100% 똑같.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의미상 똑같은 걸로 돌려서 내실 테니까요. 예를 들어, hard도 힘든, 이거 difficult 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today, 오늘이날, we'll look at, 아니네요, 오늘, 오늘, 우리 뭐할 거냐면요, 볼 거예요. 뭐를 볼 거냐면, 두 개의 그림들을 볼 거예요. closely, 어떻게? 면밀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히, 세세히라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해석하면 또 다른 단어로는요, in detail의 동의어예요. 이걸 보시고, 가깝게? 이러면 안 돼. 가깝게는 close거든요. 왜냐하면 close는 형용사로 가까운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closely? 하면서, 아, 저기서 그냥 가깝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 안 돼. 가깝다는 거리상 가깝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 얘기죠. And I'll help you. 그리고 그죠? 내가 뭐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눈이야 빠르게 풀고 있지? 내가 도와줄 거예요. 시제가 뭘로? 미래 시제 걸렸죠. 여기도 미래 시제였던 거 보였어야 돼요. 내가 도와줄게. 너를 뭐 하도록? See interesting details. 목적격, 보어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 나온 help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중요한 동사죠. help가 무슨 동사였더라? 보시면 help는 물론 삼형식에서 도와주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 오형식에서는 그 유명한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죠? 시키다라고 하는 그 아이.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누굴 써야 된다?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요. to 부정사도 가능해요. 대신에 누구난데요? 분사 있죠? ing 같은 거. 그런 건안 돼요. 라는 걸 챙겨야 돼요. 잊지 말고 목적어가 존재하고 그 뒷자리입니다. 헐, 누구니? 누구였니? 토씨. sing 쓰면 안 돼요. 할수 있죠? 그 다음에 interesting은 형용사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현재 분사죠. 이거 감정분사라는 거 기억나요? 감정분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화살표를 꽂아보는 거죠. 해석으로는 흥미로운이겠죠. 흥미로운 디테일들. 이렇게 꽂으면 사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ing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학교 시험에서 interested 쓰면 안 돼요. 그죠?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너가 볼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고 도와주겠대요. 몇 개를 살펴본다고요? Two paintings. 두 개를 볼 거래요. 할수 있겠죠? 자, look at this painting first. 이 그림 좀 보세요. Look. 보세요.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인 거죠. 명령문 보세요. 뭐를? 이 그림을 우선. 그죠? 할수 있죠? 우선 보세요. 자, the seaside landscape. seaside가 이제 해변가에 있는 풍경이란 뜻이죠? 풍경이 어때요? So peaceful. 너무 평화로워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할수 있죠? 즉격 보호 자리니까요. 요 자리에 지금 품사 누가 들어왔어요? 양쪽으로? 형용사 들어왔죠. 여기 full로 끝나면 형용사, 그죠? beautiful로 끝나니까 얘도 형용사. 그럼 앞에 있는 so는
부사인 거죠. 뜻은 너무겠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나요? 문법적으로 우리 누가 들어왔어요? 콤마 찍고 지금 의문문이 잡혔죠. 이거 그 유명한 부가 의문문이었었죠. 앞에가 무슨 동사인지 찾아보는 게 포인트, 그죠? 뭐뭐이다라고 하는 무슨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무슨 동사를 사용한다?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고 앞에가 긍정문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뭘로 물어본다?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에 나온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주어가 사람인가요? 사물이죠. 풍경화니까요. 그러면 사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이거 지금 명사죠. 얘는 명사가 들어왔는데 우리 부가문은요 명사를 못 써요. 누구 말 쓴다? 대명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받아준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이시 걸리는 게 누구다? 이거다.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라는 뜻이죠. Seaside landscape. 이 해변가의 풍경이 엄청 평화롭고 엄청 아름다워. 그렇지 않아? 시제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제 일치. 그렇지 않니? The title of this painting. 주어 잡아보시고요. 전치사부터 뺐죠? 그럼 얘가 단수주어인 거 맞죠?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은 뭐뭐이다? 단수여야 되겠죠? Landscape with a fall of Icarus. 여기도 이카로스네요. 이카로스의 추락을 가진 풍경. 이렇게 돼 있네요. 이카로스의 추락을 가진 풍경. 우리 이카로스 얘기 아까 살짝 들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거? 이게 지금 제목 이름이야. 그림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문자들이었던 거예요. Fallen 추락이란 뜻이고. So, 그래서 Can you see? 당신 볼수 있어요? 뭐뭐를? Where Icarus is? 요거 잡아볼게요. 요렇게 지금 목적으로 잡혔잖아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지? 봤더니 동사가 들어왔어. 동사 앞은 주어니까 이렇게 잡았고 얘는 그 유명한 뭐다? 의문사인 거죠. 아, 목적어 자리에 빨간색 문장이 들어왔죠. 그렇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구나라고 보이면 좋겠죠? 간접 의문문 어순이 뭐다? 우주동이었던 거죠. 해석되죠? 그러면 어디에 이카로스가 있는지 이게 해석이었겠죠. Can you see? 당신 볼수 있어요? 됐죠? 우리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고요. 지금 무슨 역할? 명사절이니까. 우리 투부정사도 명사적 문법이면 문장 성분이 가능한 거 알죠?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 역할이에요. Do you see two legs? 당신 보여요? 이렇게. 두 개의 다리들 보여요? There are sticking. 두 개의 다리가 보이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어떤 다리요? 봤더니 that are sticking out of the water near the ship. 이렇게 닫혔죠. 보시면 are sticking ou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동사죠. 정확하게는 현재 진행 시제요. 누가 없다? 주어가 안 들어왔죠. 그럼 대세 정체는? 주격? 관계? 대명사요? 그럼 얘가 선행사인 거죠. 스위치 봐야 되는 거 알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라진 주어였었던 거니까 동사를 쓸때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부는 앞에 선행사랑 맞춰서 스위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표시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are sticking out of the water. 이거 수거로 저거는 챙길게요. stick out of a. a 밖으로 아우러브니까 뻗어 있다. 스틱을 보시고 명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스틱은 명사로 잠 깨고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막대기. 됐죠? 그럼 이렇게 물 밖으로 어디에? Near the ship. 배 근처에 물 밖으로 뻗어져 있는 그런 두 개의 다리들이 보이나요? 라고 했죠. This is Icarus.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카로스입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돼. 사람이니까. In the famous myth in Greece. 어디에 나오는?
그리스에서 유명한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괜찮죠? 이카로스 약. In the myth, 신화에서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아까 그 스토리, 만들었죠, 날개를. For him, 그를 위해. 누굴 위해? 누굴 위해? 이카로스를 위해. 대명사니까 지칭을 해야지. 찾아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를 위해. 즉, 아들을 위해서. With feathers. With의 뜻은요? 뭐뭐? 로였겠죠? 그러면, 깃털을, 들과 또, 왁스. 요것들을 사용해서 아들한테 날개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And told them. 그리고 나서 뭐 했다? And 접속사죠. Told. 동사 E. 중요한 것은 시제겠죠. 할수 있겠어. 과거 시제, 그럼 여기도 과거 시제. 날개를 만든 다음에 말했다. 그한테. 뭐하라고 말했다? To stay away from the sun.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OC라고 쓰고요. 하나만 잡아보죠. Stay away from A. A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제시 한번 볼거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투부 정사가 걸린 거 있죠? 이거 문법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텔이 5형식짜리 텔인 거죠. 그러면 텔 쓰고 나서 목적어 들어오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 투부정사 쓰기로 약속해 놓은 거예요. 해석 써볼까요? 목적어가 투부하도록 말하다 이런 뜻이었겠죠. 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동의어 정도는요. order. order가 뭐더라? 명령하다인 거죠? 목적어가 투부하도록 명령하다. 이제 이 정도 동의어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신신당부했잖아요. 그거 왁스로 만든 거니까, 밀랍이죠. 이걸로 만든 거니까, 해 근처에 가면 날개가 녹아 없어져서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태양에서 꼭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투부정사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이겠다? 명사전법이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이니까. 해내야 돼. However, 하지만 이카로스는 didn't listen.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그가 flew. 뭐 했어요? fly의 과거야. 날아갔죠. too close. 너무 가깝게. 어디에 가깝게? 태양에 가깝게 날아갔죠. 할수 있죠. 가깝게. 부사인 게 보였어야 돼요. close 여기서 부사구나. closely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아까 전에 그건 꼼꼼하게 어떤 거죠? 그건 꼼꼼히. So,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안 들었잖아요. 여기 however, which 이런 것도 괜찮죠? 왁스가 녹아버렸어요. 일형식이요. 문장 끝났죠? 그러니까 end.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fell. 떨어져 버렸어요. 어딜로? into the water. into. 어디 어디? 속으로죠. 써볼게요. fall into the water. fall into the water. 해서, 우리 이렇게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A 자리죠. 물이죠. 그래서 A 속으로 빠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빠져버렸어요. 할수 있죠? fall의 과거가 fell이에요. 시제일치는 항상 기본. 그쵸? end니까요. 시제일치는 무조건 챙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w, 이제, look at the entire painting again. 오케이. 자, 요 앞에까지는 어떤 얘기 했어요? 이카로스의 세부적인, 그 그림 속에 배가 있는데, 배 근처에 물에 발이 빠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화이팅 해볼게요. 자, 그림 속에 배가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보여요. 물, 다리가 이렇게 보여요. 이카로스의 다리거든요. 그 얘기야, 지금. 물 밖으로 뻗쳐나온 두 개의 다리가 보이니? 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뭐래요? Now,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그림을 보세요 하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서 말했던 요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요렇게. 요거 세부적인 이카로스의 다리. 세부적인, 그림을 설명했었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전체 그림을 보세요. 전체.
그림을 살펴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뿅 떼가지고 순서 배열해봐 할때 좋겠죠. 그 힌트가 될 거예요. 이제 look 봐봐. 명령문. 뭐를 봐봐? 전체 그림을 다시 봐봐. 할수 있겠어요? Entire 전체의 형용사죠. Despite the tragedy of Icarus.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인데요. 중요합니다. 답지 쌤 줘야 돼요. 이카로스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 자, 사람들은 are going on with their everyday. 사람들은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요게 일상 생활의 활동. 일상의 활동. 써보자. 일상의 활동. 일상의 활동. 그들의 일상의 활동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 있는 중이다. 됐어요. 진행 시제죠. 현재 진행.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풍요 이카로스는 저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전체 그림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 속에. Does the painting still look peaceful? 이거 물어봤죠. 그 그림.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뿅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그림 평화로 보이나요? 아닌 거죠. 잔인해 보이는 거지, 이제. 한 명은 빠져 죽는데 사람들은 자기 일만 막 하고 있잖아요. 그쵸? What do you think?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The artist is trying to tell us. 여기는요, 간접 문문문에 이제 음운사가 앞으로 빠져나간 케이스.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이번 간접 문문이 시험범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음운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고요. 동사 보시면 생각하다라는 생각과 추측의 동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동사가 쓰여져 있을 때, 이제 원래 의문사는 이 자리였다고요. 여기에 의문사가 있던, what이 원래 여기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썼었던 거죠. 예술가 화가가 is trying, 이게 노력하는 중이었다. To tell us 이렇게 들어왔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고?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라는 거죠. 되게 어렵죠. 복잡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try to도 나왔거든요. try to 더하기 동사 원형 달려있죠,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뭘 쓰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잖아요. 얘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였고,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얘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였었던 거죠. 잘 보시면 to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죠? 얘는 일단 명사적 문법이겠고 노력하다 쪽이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을까요? 라는 해석이에요. 자, 원래 문장을 갈라서 써볼게요. 이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Do you think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what is the artist trying to tell us?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두 문장을 결합한 거예요. 어떻게? 간접 의문문으로 돌려서. 양쪽에 물음표 찍혀 있죠? 그럼 이거 원래 이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지금은 직접 의문문인 거죠? 물음표 찍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아래 문장을, 얘를 어디로? Do you think에 think 뒷자리로 목적어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 어순 보세요. 의문사죠. 여긴 동사죠. 주어죠. 양쪽이 동사죠. 맞아? 현재 진행 시제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으로 돌리시면요. 원래 어순이 뭐다? 의조동이었죠.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의주동으로 씁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잖아요. 그럼 얘를 끌고 들어가. So what 하고 주어, the artist 하고 is trying 결합시킨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가 think라서 think는 예외거든요.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봐요. think는 예외에 해당하는 생각 추측 동사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의문사를 여기다 못 써요. 앞으로 땡깁니다. 이렇게. 띵크 때문이요. 어렵죠. 공부해 하면 됩니다. 할수 있죠.